안녕하세요. 바텐더 홍연우입니다. 요즘 다들 여름 휴가 계획 중이시더라고요. 오늘은 여행 타입별로 어울리는 위스키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혼자 분위기 있는 휴가를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가신비 위스키 레드브레스트 12년입니다. 유럽산 쉐리오크와 미국산 버본오크에서 각각 12년 이상 숙성한 진정한 더블 캐스크 위스키입니다. 다채로운 풍미를 갖고 있으니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죠. 이 잔은 선물로도 너무 좋은데요. 와인글라스로 유명한 리델사의 비늄 싱글몰트 위스키 잔으로 풍부한 맛과 향을 잘 표현해주는 똑똑한 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나에게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프리미엄한 위스키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로얄 살루트 21년 조드부르 폴로 에디션입니다. 인도의 풍부한 향신료와 달큰한 풍미가 느껴지죠. 향을 더 깊게 느껴보시라고 오레코스의 샷잔을 준비했습니다. 최상급 크리스탈과 22캐럿 금으로 핸드페인팅한 소장가치 높은 컬렉션이죠. 팔레트의 달콤한 망고 처트니와 대비되는 스파이시한 여운이 매력적인데요. 연인과 함께 우아한 바캉스를 즐기고 싶은 분들께 제격입니다. 풍미가 좋아서 격식을 갖춰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도 추천드려요. 극진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들게 해주거든요. 이번에는 친구들과 즐기는 휴가에 적합한 위스키입니다. 세계 3대 블렌디드 위스키인 발렌타인과 현대미술가 노상우 작가의 협업으로 탄생한 아티스트 컬렉션인데요. 발렌타인의 슬로건인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을 아티스트가 재해석한 한정판입니다. 여기에 진리를 뜻하는 리델의 베리타스 스피릿이 더해지면 아주 훌륭한 조합이 탄생하죠. 베리타스가 특별한 이유는 섬세한 마우스필로 위스키 본연의 DNA를 전달해주기 때문인데요. 친구들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주제와 의미를 전해보세요. 잊지 못할 여름밤이 될 겁니다. 여행지가 어디든 품격을 더해줄 하이엔드 위스키 로얄 살루트 38년입니다. 디자인부터 아우라가 남다르죠. 스코틀랜드에서 군주의 권위를 상징하는 유산인 운명의 돌에서 영감받아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크리스탈 조각품 같은 바카라 티아라 텀블러에 따라 마시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축복과 신성함을 의미하는 티아라의 반짝임을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섬세하게 묘사해 언제 어디서 마시던 이 조합 자체로 황홀감이 들 겁니다. 알고 마시면 더 재밌는 위스키의 세계, 재밌으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위스키와 파웨어는 여름 휴가를 위한 리스트였는데요. 어느 때보다 기억에 남는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